오늘 전문가들 상승 예상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하락이 2명이고요. 보합이 3명입니다. 먼저 교보증권의 사영원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코인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GST 주목하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하락장 예상하면서 JVM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테마의 현상철 이사 하락장 전망하면서 1승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HLB 이노베이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영권 차장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사영권 차장님 이틀 연속 조정을 보였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저는 보합을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가 소폭 빠지긴 했습니다. 원인은 이제 하반기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역시나 필요하다. 라는 6월의 FOMC 의사록이 확인이 된 건데요. 이건 뭐 사실 새로운 부분은 아니죠.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해왔던 부분들을 재차 확인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그간의 증시가 조금 사실 가파르게 달려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간의 관망세 현재는 보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고무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메타라던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그리고 넷플릭스 이런 쪽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고요. 엔비디아도 소폭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한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라고 보이는데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에 좀 미국 증시에서 큰 폭으로 빠졌어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시장 상황 자체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분 늘리기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죠. 과연 어제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으로 외국인들이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면서 삼성전자를 매도할 것인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2차전지 쪽도 계속 순환매 흐름을 보이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코프로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거기에서 또 분리막 그리고 동박, 어제는 동박 같은 경우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 2차전지 내에서도 섹터 간의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합권장 전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주기 대표님. 자, 일단 숨고리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떤 섹터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숨고르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2차전지 쪽의 관심도가 어쨌든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는 좀 높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도체와 2차전지도 당연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력이 큰 부분이지만 뭐 조선주라든지 그동안 많이 올라오지 못했었던 섹터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주도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어제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대형 제약바이오 쪽에 자금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뭐 당장에는 흐름 자체가 뛰어난 조선주라든지 뭐 반도체나 2차전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하반기를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다른 업종들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차전지와 반도체 쪽을 놓고 봤을 때는 2차전지 같은 경우 이제 코프로 형제가 갑자기 또 한 번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저는 이제 주가의 상승 여력면에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쪽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뭐 반도체를 좀 큰 틀로 잡고 다른 업종들 시장에서 지금 부각이 좀 덜 됐었던 업종들을 선별해서 공략을 해본다면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좀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 한쪽에만 집중하시기보다는 지금부터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를 큰 틀로 잡고 조선주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많이 올라오지 못했던 섹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영원 차장님.
네, 오늘 저희 관심주는 코인테크입니다. 2차 전지 장비 쪽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력이 꽤 오래됐습니다. 1998년에 설립해서 자동화 시스템의 제조 및 유지보수 사업을 영위를 해왔었고요. 거기다가 영역을 넓히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자동화 시스템에서 전공정부터 후공정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자동화가 확대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국내외 2차 전지 기업들로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은 일단 올해 지금 해외 고객사 쪽이 작년 대비했을 때 4개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고객사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만큼 전기차 시장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과 배터리 기업들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주요 고객사의 대규모 발주가 시작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는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과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사업장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공장 건설이라던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추가적인 발주들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향후의 주가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고요. 자회사인 탑 머티리얼즈가 있습니다. 시총이 지금 코인테크보다 더 커요. 근데 21년 2월에 인수를 했던 기업이고요.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같이 영위를 하면서 2차 전지 소재와 그리고 시스템 엔지니어링 쪽을 역시나 영위하고 자동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인수 합병이었다라고 보입니다. 23년 하반기에는 차세대 양극재 소재인 지금 하이니켈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니켈이 비싸다 보니까 하이망간 쪽으로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 이런 양극재 샘플과 제작을 한 다음에 양산까지 그리고 테스트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탑머티리얼즈와의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나면서 하반기에 추가적인 대량 발주, 모멘텀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장비들 중에 코인테크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지규 대표님. 네, 제가 이제 반도체를 좀 큰 틀로 놓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정정을 해보자면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좀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업종 자체에 대해서 좀 집중하기보다는 종목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모멘텀이 좀 더 시장에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GST라는 기업입니다.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뭐 사용 후에 배출되는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뭐 스크러버라든지 온도를 조절해주는 뭐 칠러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가 이제 삼성전자나 삼성 디스플레이나 뭐 마이크론 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근데 2023년도 올해 하반기 때에도 삼성전자향 매출이 늘어나고 얼마 전에 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뭐 제조용 설비 공급 계약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론 쪽에서도 점유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GST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올해에도 계속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올해는 특히 이제 대만 쪽에 대한 매출이 신규로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관련되어 있었던 업체들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에는 이제 또 대만 쪽에 대한 매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 자체의 개별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업종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가져야겠지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독자적인 모멘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봐서 매매를 해보신다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업종보다는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정을 해주셨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GST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